엄마가 진짜 억울하거든요. 저희 엄마 진짜 불쌍해요. 아유, 진짜 남편 저기 사위가 총장이라 무슨 말도 못하고 고소도 못하고 이해충돌 때문에 고소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해서 그냥 다 우리가 다 뒤집어 쓴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우리 팀으로 와요, 이명수 팀장님. 그래요? 난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나 믿어도 돼요. 나 진짜 우리 영원히 갈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거짓말 그런 거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오면은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저 여태까지 교류하고 지내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프로세스는 다알 거고 정대식 택시하고는 아마 비교는 안될 거예요. 아마 저희가. 아, 그래요? 그쵸? 저는 다 과정도 다 받고 그래도 유복하게 잘하고 엄마 덕분에 그래도 말을 해야지.